여자들은 아무래도 네. 나이 들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관절 건강이거든요. 근데 무릎 통증 줄이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다? 의사가 놀랄 정도로? 네.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대체 나이가 들면 물론 뭐 써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관절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관절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이유 바로 관절이 녹슬기 때문입니다. 녹슬어? 비도 안 들어가는데 일로. 녹슨다고요? 왜 녹이 우리가 말 그대로 관절 뭐 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게 무슨 뭐 쇳덩어리도 아니고 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녹슨다고 하면 보통은 뭐 쇠붙이가 녹슨다거나 아니면 좀 낡고 오래돼서 좀 녹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녹슨 관절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선생님? 관절이 녹슬었다는 것은 이곳의 수명이 짧아졌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바로 관절 건강의 핵심, 연골입니다. 연골은 관절과 관절 사이에 위치해서 뼈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일명 관절 에어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상 연골의 경우는 매끈한 반면에 손상된 연골의 경우는 녹슨 관절로 인해 찢어지고 마모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관절이 녹슬었다는 건 관절 건강의 핵심인 연골이 손상되면서 연골의 수명이 짧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절 건강의 핵심인 연골, 이 연골만 잘 지켜도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그렇죠. 이제 연골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골의 두께 때문인데요. 네. 제가 껌 두 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두 개를, 껌 두 개를 겹친 이 두께 네. 이 두께가 바로 우리 연골의 두께예요. 아, 한 3mm?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야. 우리는 평생을 써야 되는 거죠. 네. 그걸로 평생을? 근데 이 연골이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도 재생이 되는 게 불가능해요. 이 연골이 손상되고 마모되면서 이제 관절 에어백 기능이 이제 잃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 보시면 아주 튼튼한 뼈를 가장한 이제 양초 두 개가 있죠. 네. 이 뼈가 잘 움직이게 도와주고 또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절 건강의 핵심 연골이에요. 예. 이렇게 건강한 연골은 뼈끼리 이제 부딪히는 충격을 방지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연골이 닳아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골이 없어진 상태에 뼈끼리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 야, 저 뼈가로 어떻게 되는 거야? 되게 아프겠다. 그러니까. 뭐 양쪽끼리 부딪히는데도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파 보이잖아요. 네. 통증뿐만 아니라 이제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말씀하셨던 이제 중년 공포의 질환.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유발되는 거죠. 네. 실제 45세 이상 성인 3명 중에 1명이 이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는다는 통계가 있고요. 해마다 매년 이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통증 때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관절 주위의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이 붓고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고 해서 통증의 제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네. 또 앳 기록에서도 마치 호랑이가 이렇게 물어뜯는 것 같은 심한 통증이라고 해서 관절염을 백호역절풍 이렇게 표현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끔찍한 통증을 낳다 보니까 한 연구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보다 무릎관절염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약 두 배 이상 더 느낀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야, 이건 상상이 안 되는데 그만큼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이 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강민아 선배님은 언제 그런 통증을 심하게 느끼셨어요? 요즘에는 아침 저녁에 춥고 뭐 낮에는 포근하고 그렇잖아요. 네. 이런 환절기 때에도 유독 이 무릎이 쑤시고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릎 관절은 온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네. 낮에는 따뜻하고 이런 가을 날씨는 관절이 쉽게 녹쓰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뭐 온도가 낮아질 때는 무릎 연골 주변의 혈관도 수축하고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거든요. 반면에 온도가 높아질 때는 혈관과 근육, 인대가 이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절기 큰 일교차로 인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이 과정에서 관절이 받는 압력이 커지고 결국은 통증도 심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혹시 관절이 쉽게 녹슬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관절을 녹슬게 하는 1등 공신이 있는데요. 바로 과체중입니다. 과체중이요? 실제로 이제 체중 1kg이 증가하면 이 무릎에는
3에서 5kg 가량의 부담에 가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관절 연골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손상되면서 이제 뼈와 뼈 사이 완충 작용을 제대로 못하고 결국 관절이 녹슬고 또 퇴행성 관절염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 이제 인공관절 수술 환자의 67%가 정상 체중을 초과한 과체중이거나 또 비만이라는 통계가 있고요. 과체중의 경우 정상 체중 대비 골관절염 발생 위험이 약 2배가 증가하며 비만인 경우는 최대 4.7배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 같은 중년 여자들은 갱년기 되면 왜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이게 체중이 쉽게 늘거든요. 결국 우리 중년 여성들은 이 관절도 다른 사람보다 좀 쉽게 녹이실 수밖에 없는 거네요. 관절을 녹슬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갱년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 10명 중에 7명이 여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중년 여성에게 정말 취약한 질환인데요. 그 이유가 연골세포 생성을 돕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왕경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이 중년 여성들이 갱년기에 접어들면 유독 이제 관절 건강이 나빠지는 걸 느끼는 거죠. 네. 그나저나 뭐 네.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누님이 이제 걱정이네. 녹물 나올까 봐요. 진짜 아무래도 신경질을 짓겠는데 꼭 그 얘기 해야 되겠어요? 아니 누나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니 나한테 예, 예. 지금 하는 얘기냐. 예. 오늘도 또 태격태격 그만하시고요. 예. 예. 죄송하지만 제가 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녹슨 관절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잖아요. 그럼 통증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자칫 죽음을 부르는 합병증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저한테 죽을 수도 있다. 목소리가 두꺼워서 그런지 더 무섭게 들리는 거 같아요. 약간 좀 아니 저 아는 저승사자 목소리가 저승사자 이렇게 들렸나요? 그러면 이 실제로 녹슨 관절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 여기 합병증들 어떤 게 있길래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 첫 번째로 관절에 생긴 염증이 관절과 연골의 침투에 관절 변형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아, 이게 관절 변형이 온 건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절 변형은 손가락, 발가락이 일자로 굳지 않고 하방으로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무릎 관절도 흔히 이제 O자 모양 다리 이렇게 무릎 사이가 벌어지면서 다리에 변형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관절 변형이 오면 통증은 물론이고요. 절뚝이며 걷는 등의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절 모양이 변형으로 인해서 비만, 대사가 증후군 등의 내과적인 문제도 생기고요. 우울감, 대인 기피 등의 심리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 퇴행성 관절염은 이런 관절 변형뿐만 아니라 또 관절주에 생긴 염증이 이렇게 혈액을 타고 전신에 퍼지면서 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관 질환이요? 혈관 질환. 네, 그래서 이 심내혈관 질환이 자칫 어느 날 갑자기 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정말 다행이지만 뭐 또 있어요? 네, 혈액을 타고 이제 온몸에 퍼진 염증은 암보다 무섭다는 치매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관절 염증이 이제 뇌를 보호하는 뇌세포막을 이제 공격해서 뇌 손상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제 관절염 환자 464명 중에 약 70%가 인지장애와 같은 뇌 손상을 겪고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통증이 지속이 되면 걸을 때마다 이렇게 막 쩔뚝거리고 걸음이 느려지는 등 보행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보행장애가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보행 속도가 느린 사람은 빨리 걷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 발병 위험이 약 1.5배 높다고 합니다.